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화성에서 직업 군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창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66회 유험물 기능장에 도전하여 합격하였으며, 저 같은 경우는 유험물 산업기사를 먼저 합격하고, 곧바로 기능장에 도전하여 합격했습니다. 향후 소방시설 관리사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기능장 생각이 없었습니다. 군 진급 때 유험물 산업기사가 가산점으로 적용되어 도전하게 되었으며, 산업기사 준비 기간을 오래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높은 점수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사를 손쉽게 합격해서 이왕 하는 김에 기능장까지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능장 66회 난이도는 평범했습니다. 65회 때 워낙 낮은 합격률을 보였기 때문에 66회는 대체로 평범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산업기사 때 쌓아온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산업기사를 4달간 준비를 하고 기능장 준비를 2달 하였습니다. 산업기사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손쉽게 합격해서 기능장 시험을 처음에는 어렵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기능장 실기를 준비하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방대한 양으로 인해 고생을 꽤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사를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이론 부분을 암기한 덕분에 기능장 시험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정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풀때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만 푸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유추 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예상해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공부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꾸로 공부법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공법으로 먼저 기출문제를 보고 이론을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산업기사는 시간이 많아서 이론을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능장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자연스럽게 기출문제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대부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능장 시험을 1년 정도 준비한다면 어느 부분을 보아도 상관없겠지만 저처럼 단기간에 준비한다면 이론을 모두 볼 시간이 없을 겁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기출에서 나온 부분과 기출문제와 비슷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 문제를 살펴본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론을 볼때 더욱더 많은 집중력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보면서 개인 노트를 준비하여 한 개의 기출문제를 풀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모두 노트에 기록하여 암기하였습니다. 저는 여승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풀어주실 때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하나 푸실 때 절대로 그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지를 않으십니다. 관련된 문제, 틀리기 쉬운 문제, 관련된 암기법, 그리고 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 심지어 이 문제가 시험에서 몇번 출제되었는지, 언제 출제되었는지까지 설명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도를 알수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이 직장인이겠지만 저 또한 군대에 있으면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한 화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과를 졸업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3, 4시간씩 6개월 정도의 공부 기간을 가지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기는 무난하지만 실기 때 방대한 양을 공부하면서 많은 암기량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랬듯이 모든 시험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60점 합격을 목표로 하기에 모든 내용을 암기하지 못해도 시험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강생들 꼭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